안녕하세요. 이비오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 제가 슬로우왕 했더니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슬로우왕 이러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컨벤셔널 스윙으로 드라이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슬로우 모션 뭐 아주 썩 슬로우는 아니었지만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쭉 스케치를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백스윙에 대해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 준비 동작, 소위 우리가 부르는 백스윙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진짜 백, 여기에서 뒤로 가는 백. 그 다음이 업이에요. 왜 위로 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쪽한테 가는 거는 백, 위로 가는 건 업. 그래서 이 어드레스에서부터 하프스윙까지를 저는 백스윙이라고 보통 엄밀히 분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저는 사실은 여러분 지금 팍 들어 뒤로 넘어갔지만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저한테는 백스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쭉 위로 올라갈 때가 이제 업스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스윙을 들어갈 때 우리 어드레스 아시죠? 이 공은 왼발 안쪽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탠스는 드라이버 치기 때문에 물론 너무 자신 없는 분들은 가까이 서도 돼요. 뭐 장타는 안 되겠지만 정확하게 치니까 근데 드라이버는 일단 멀리 쳐야 되는 체니까 여기에서 그 양발이 어깨 폭보다 넓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트도 멀리 날아가는 클럽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보통 가운데면 편한데 왼쪽으로 나가면 어깨가 이렇게 덮여요.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어깨를 당겨서라도 불편한 자세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럽 페이스가 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다친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스윙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 왼손이 무너지면 그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왼손목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깨를 갖다가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깨가 밑으로 간다는 느낌. 어깨가 밑으로 가면 체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깨가 왼 어깨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간다. 아, 이렇게 간다. 간다라는 느낌으로 갔을 때 하프스윙이 되죠. 하프스윙이 되는데 이때 클럽 페이스는 지면을 약간 향하고 있는 모습. 내 등각도와 일치가 되게끔. 그리고 클럽 페이스와 내 양손은 일치가 되게. 이때 손목이 막 이렇게 왼손목이 풀어지면 안 됩니다. 자, 슬로우 모션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른 어깨 아래에 떨어져 있는 걸 거의 임무교대, 왼 어깨랑 임무교대 하듯이 그대로 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깨가 밑으로 떨어졌더니 위로 올라오더라 이런 느낌으로 가주는 겁니다. 다시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졌더니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게 하프 스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윙을 시작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하프 스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스윙의 운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컨벤셔널 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쭉 이렇게 되면 거기까지는 멋있거든. 근데 이 자체가 아크가 무지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윙을 할 때 여기서 딱 보통 뭐 체격 보면 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180도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걸 쓰긴 해요. 근데 그 옥 선생은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원칙은 정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샷이 됐으면 여기서 백스윙이 됐으면 여기도 이렇게 될 거라는 가정하에 이런 스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컨벤셔널 스윙의 단점을 이 스윙의 단점은 없지. 내가 이걸 못하는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옥스윙이 나온 건데 그거는 제가 옥스윙 스윙을 할 때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백스윙이 이 정도 크기가 되면 내가 이 간격을 너 여기 이만큼이 내 구역이니까 너 오지 마. 그렇게 해서 지금 딱 선을 거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윙은 이렇게 가서 또 치고 여기서도 쭉 돌아가야 되는 그런 스윙을 하겠다는 가정하에 이런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보통 미스샷을 할 때 스윙이 이런 체크를 뭐 고지정 선수 이런 체크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좁아지면
구질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최초의 내 소위 뭐 나와바리라고 하잖아요. 그 공간을 갖다가 내 구역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딱 쳤을 때 만약에 넓게 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넓은 형태로 스윙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되는데 왼쪽에 그 공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이 지금 잡아당겨지는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자, 다시 넓게 만약에 백스 테이크 백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때요? 이쪽은 넓은데 이쪽이 좁아지니까 당겨지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넓고 좁으면 당겨지고 그 다음에 좁고 넓으면 밀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샷을 할 수 있으니까 등장하기 옥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특성에 따라 맞추는 거고 내가 만약에 스윙 아크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내 스윙 아크를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도 돼요. 사실은 백스윙을 들 때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셔도 돼요.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왜? 나는 아크를 이렇게 쓸 거니까. 하지만 가장 원칙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스윙으로 보면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이것도 습관이 되면 뭐 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제 나이가 되니까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불편하고 그리고 라운드를 하고 나면 좀 뻐근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옥스윙이라는 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스윙은 이렇다. 그래서 테이크백 그래서 셋업에서부터 하프스윙까지 오늘 진행해봤으니까 이 부분을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슬로우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